그렇죠. 분자는 형용사랑 하는 역할이 똑같죠. 자,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은 뭐야? 형용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죠. 자, 이때 보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보어가 들어가는 두 가지 문장이 있지. 그렇죠. 2형식하고 5형식에서 각각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로서 보충 설명을 주는 기능을 해요. 자, 차이가 있다면 형태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분사는 ing 또는 pp 두 가지가 있고 자, 명사를 앞 또는 뒤에서 수식을 해요. 이거는 조금 형용사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전에 리딩 파워 했을 때 위치즈가 생략된 경우는 갑자기 꾸며주는 명사 뒤에 뜬금포 형용사가 있긴 했었지만 자 분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잠자는 아기라고 해서 꾸며주는 명사 앞쪽에 나오지만 뒤쪽에 분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니? 얘가 이 슬리핑이 뒤로 이동하는 경우. 베이비 슬리핑 이런 식으로. 보통 아무 때나 막 그러는 편은 아니고, 자, 분사가 전명구라든지 수식받는 부분들을 많이 달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in bed처럼 이렇게 수식받는 부분을 달고 나오는 경우는 sleeping in bed baby라고 쓰지 않고 분사와 묶어서 이 전명구 부분을 뒤로 다 빼버려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도 주어가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가짜주어 이시, 가짜주어 이시 앞으로 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To have a hard time was not good.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그렇죠. to부터 time까지가 전부 다 주어죠. 자, 머리 큰 주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주어 it을 진짜 주어 자리에 놓고 진짜 주어를 문장 끝으로 보내죠. 가주어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니? 그렇죠. it was not good. 나머지는 to 이하는 그대로.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에요. 앞에 굉장히 뭔가를 많이 달고 있을 때 분사도 마찬가지로 꾸민받는 명사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를 구분을 할 때,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자, 동명사랑 구분하는 게 조금 필요한데, 일단 동명사는 해석상 주로 어떻게 생기니? 그렇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서 마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기능이 굉장히 유사해요. 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있어? 주어, 목적어 또,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있고. 자,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죠. 그래서, 자, 간단한 문장. He is going. 자, 여기서 going은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현재 분사 왜? 그렇죠. 2형식 동사이면서, 자, 비동사 플러스 ing. 그렇죠.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서 진행 시제도 역시 주어가 하고 있는 행위를 꾸며주기 때문에 진행도 분사의 일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각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ing를 쓰고 싶을 때왜 pp가 아니고 ing를 주로 쓰게 되니? 어떤 경우에? 뭘 보고 나는 ing를 쓸지 이렇게 결정을 할까? 뭐뭐하는 중? 그건 이제 보어 자리에서.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갔을 때쓸수 있고. 이런 경우. 스니핑 백이라든지 스니핑 베이비. 해석성으로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PP는? 그렇죠.
그렇죠. 뭐가 되는 일이에요. 크게 봤을 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후민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 아기가 잠잘 수 있는 능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이인지, 숙녀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숙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뭘로 봐야 돼? 동명사인데, 근데 슬리핑 왜 이상하게 좀 보일 수 있잖아. 왜 슬리핑 얘기일까? 동명사 아니라고 치고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게 동명사로도 보고 문법책에 따라서 뭐 분사로도 보는데 기본적으로 용도를 나타낼 때는 고쳐야 되네. 요즘에는 좀 분사로 보는 중인데 용도를 나타낼 때는 ing 슬래 pp 슬래라고 하면은 ing를 써요. 그래서 측면을 잠잘 수 있는 능동의 주체는 아니지만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g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거분사는 형태적으로는 PP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데 BPP와는 바꿔 쓸 수가 없다라고 나와져 있지. BPP는 뭐니? 그렇죠. 수동태가 돼요. 정확하게는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문장 성분이 뭐야? 그렇죠. 얘는 동사예요. 반면에 분사는 뭐니? 그렇죠. 얘는 형용사예요. 따라서 개통이 다르기 때문에 PP나 BPP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달라요. 근데 물론 BPP에서 PP 부분을 보어의 일환으로 봐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의 일환으로 봐서 이것도 뭐 분사구문 문법의 편입이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PP랑 BPP 자체와는 두 개는 서로 호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후민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ing 쓸래, pp 쓸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도시가 행위할 수 있는 잃어버리는 능동의 주체가 아니고 잃어버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lost인데,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경우, exciting은 안 되니? exciting audiences, 이건 안 되니? 그것도 돼요. 그러면 exciting을 쓸 때랑 excited를 쓸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 잠깐만. 흥분한 청중과 흥분된 청중들. 여기는 흥분한으로 나와져 있는데? 똑같은가? 네. 일단은, ing를 쓰면 이 행위를 하는 쪽이고, pp를 쓰면 되는 쪽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도 흥분되는 영화라고 해서 이기 쓰면 안 되니? 야, 안 돼요. 약간 되게, 뭐지? 의사결정이 되게 빠른 것 같아. 맞아요. 그거의 일종인데, 왜 사물은 일단은 ing 써요. 감정 관련된 동사들이 나오는 경우, 사물은 ing 쓰고 사람은 뭐 pp 쓰세요라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람도 ing 쓸수 있어요. 감정은 주는 쪽이 있고 받으면서 느끼는 쪽이 있죠. 그래서 exciting audience 쓰면은 excited 하면은 이 흥분된 감정을 느끼는 청중이 되고 exciting 하면 뭐가 되겠니? 흥분을 정확히는 흥분을 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흥분을 유발하는 청중들이고요. 그래서 감정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대체로 사람과 사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 I was surprised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놀래켰을 수도 있겠죠. 나는 놀래켰다. Surprising. 누군가를, someone을 놀래켰다라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확하게는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감정을 느끼는 쪽이면 ED,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감정을 유발하거나 주는 쪽이면 INT거든. 그리고 이거는 좀 빠져있나? 자,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서 분사는 사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뭐 용어는 사실 몰라도 되고 한정적 용법이랑 꾸며주는 명사의 앞뒤에서 바로 꾸며주는 경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The man standing over there is my father. 그 남자, 그곳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용인데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꾸밀만한 명사와의 거리가 가까운 거, 그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서술적 용법은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꾸밀만한 명사와의 거리는 조금 먼 편이에요. 자, 그리고 한정적 용법의 응용으로 이거를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 자, 더 맨과 스탠딩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 그렇죠. 주격 반대 플러스 비동사겠죠. 자, 뭐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Who is. 잠깐만, 나 프린트를 내려줬었나? 줬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주어 동사 다 표시해 볼래? 거기다가 주어 동사랑 뭐 문장 성분 다 표시해 보세요. 시 came에서 찾아볼래? 시가? 목적어? 일까? 목적격 보호일까? 보호일까? come이 이형식일 때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무슨 상태가 되다예요? 네, 근데 보통 그 비컨 동사 계열들, 계급 콘서트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뒤에 분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시라던가 조금 제한이 있지만 형용사가 많이 오거든. 근데 여기 해석상 노래 하면서 왔다, 하면서 왔다죠. 보어로 봐도 되긴 해요. 그쪽 계통으로 봐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마 독해 있을 때는 준동사는 무슨 과로? ing 투부정사 PP. 세모 괄호를 이렇게 썼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 얘를 보어로 봐도 무방하긴 해요. 그 다음에, 자, 시, 주어, 예, 자, 문장, 보어, 네. 얘가 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문장,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됐고요. 아마 독해에서 했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겠지.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네, 얘도 아마 표시를 했다면 white는 뭐가 되니? 네, 가로 목적어.
거기서는 하얗게죠. 하얗게 머리의 부사예요. 이렇게 표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적 용법에 들어가는 서술적 용법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험에서 보통 물어보는 패턴은 ing 쓸래, pp 쓸래, 아니면 출구정서 쓸래, 동사원형 쓸래, 뭐 이런 것까지 조금 확장돼서 형태로 많이 물어보게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sing, ing 맞니? song 쓰면 안 되니?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온 거죠. 자, 이거는 분사 부분의 생략으로도 또볼 수가 있어요. 뭐뭐 하면서 생략된 접속사가 뭐가 있니? 위치? 게? 와일. 그리고? 에즈? 뭐 그런 것들과 쓰일 수 있고요. 자, 생략된 주어는? 그렇지, she, 그 다음에 was sing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was singing 대신에 뭐도 쓸수 있어? 그냥 singing? ing는 동명사 아니면 분사예요. 절대 동사가 될 수는 없어. 자, 과거의 진행형이죠. 진행형 아니고 단순 시제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was singing 대신에 그렇죠. 대체로 이렇게 종속절에 오는 동사들은 주절하고 시제가 많이 일치해요. 특히 관계대명사에서도 되게 많이 그러고, 그래서 더 확장되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수일치는 뭐 이제 누워서 떡 먹기니까 시제 맞게 썼니? 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le she sang 또는 was sing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 네. 자, 세 번째 거는 왜 플레이트가 아니고 플레이잉이니? 그렇죠. 희미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렇죠. 집이 칠해 지는 거여서,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분사구문의 생략인데, 일단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부사절을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로 간결하게 나타내는 구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앞쪽을 1번, 두 번째를 2번이라고 할게. 종속절은 어느 쪽이니? 1번과 2번 중에. 1번, 2번은 뭐니? 뭘 기준으로 그렇게 봤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종속절하고 부사절하고는 차이가 뭐야? 맞아요. 종속절은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사절은 관계부사. 그거랑은 또 완전 달라요. 부사절이 어떤 애들이냐면 when he saw me, because it was so fine. 이런 애들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종속절이랑 부사절이랑 뭐 같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문법 이런 책으로 볼때 용어가 조금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일단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해요. 자, 부사절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은 종속절이라는 큰틀 아래 부사절이 있고요, 명사절이 있고요, 형 용사절이 있어요. 명형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부사절이란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en, although, if, while 이런 것들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부사절을 이끈다라고 해서. 일단 부사절을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이 특별히 있니? 없어요. 문장 성분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사절 부분을 생략을 해도 문장에는 하자가 생기지 않아요. 크게 봤을 때 부사절이란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자, 명사절 접속사는 뭘까? 시험으로 한번 보기만 했었어요. 아, 그래서 다 봤죠? 그게 뭐가 있니, 명사절 접속사가? 이 에즈는 부사절. 대타고? 맞아요. 그거야. 대타고 왓인데 해석이 어떻게 돼? 그렇죠. 그게 명사절 접속사예요. 물론 왓은 관계대명사 왓이라는 의미로도 불리긴 하지. 왓이랑 뭐랑 바꿔 쓸수 있니? 맞아요. 그 띵. 그렇지, 그 띵. 그치. 이거랑 바꿨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 명사를 접속사 what이라고도 하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도 해요. 자, 그게 명사를 접속사고, 이런 것들. 왼절. 자, 그럼 형용사절 접속사는 뭘까? 맞아요.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불릴까? 그렇죠. 뭐뭐 하는. 누구를 보내주니? 어떤 명사를 보내줘? 관계대명사 적은. 그렇죠. 선행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마치 하는 역할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부사절은 종속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부사절의 부유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자, 우선은 접속사 생략하는데 항상 생략하니? 그건 아니죠. 남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부사절,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그냥 다르면 생략하지 않고, 자, 남아있는 동사를 ing 쓸지, pp 쓸지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제가 혹시 접속사를 낀 문장이 주절보다 옛날이라면 having pp, ing의 경우는 having pp, pp의 경우는 having been pp로 바뀌어요. 더 쌤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having pp에다가 bpp를 더한 형태가 having been pp가 되죠. 그래서 뭐 부정어의 경우 not ing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붙이게 되고, 이거는 뒤에 조금 자세히 나올 거야. 그리고 being과 having been의 경우 생략할 수가 있는데, 분사구문에서 어떨 때 being을 써?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같은 것들이 있지. 어떨 때 그렇게 쓰니? 자, 힌트는 이거. 요 문장 보고서. 맞아요. 비동사는 그냥 주절과 종속절, 부사절의 차이가 없을 때는 그냥 비동사는 being으로 바꾸죠. 이 being은 자유롭게 생략을 하지만 남길 수도 있어요. 생략이 안 되는 희귀 케이스가 있긴 한데, 시험에서 그것까지는 안 나온 거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과거인 경우,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 비동사는요, having been으로 쓰게 돼요. 자, 뭐, 1호는 이렇게 되고, 문장 보고 얘기하는 게더 쉽기 때문에. 자, 이 문장에서 뭐 먼저 생략? when, 그 다음에, 희생약. 자, so나 ing 쓸래, pp 쓸래를 결정을 하죠? 왜 ing야? 그렇죠. 그가 능동적으로 본 거죠. 네. 그래서 ing. 자, 그리고 밑에의 경우, 네. 뭐 종속절이랑 주절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둘 중에서는 누가 종속절이니, 앞이니, 뒤니? 뒤. 그렇죠. 그래서 앞 문장 그대로 썼다고 치고, 부정의 부정문을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자, 앞뒤 시제가 차이가 있니? 아니요, 없어요. 자, 그러면 생략되는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뭐 먼저 생략? 접속사 as 생략. 그 다음에 이주어, 이주어. as 뒤에 있는 주어 생략. 그 다음에 부정어 앞에 not 쓰고, 네, knowing을 써도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기본체의 존재가 거슬리고 헷갈린다.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노인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낫을 붙이면 돼요. 순서는 그거나 그거나 비슷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부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고 그리고 자 여기가 아, 여기는 왜 이러니? 시점이 지금 드링크와 will get. 어디가 더 옛날이야? 그쵸, 드링크. 종속절의 시제가 더 과거잖아. 그러면 아까 ing 대신에 뭘로 쓰기로 했었어? 종속절과 이제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차이가 날 때, 여기 살짝 얘기했는데. 종속절의 주절보다 옛날이면 having PP로 써야 되지 않니? 조건절에서는 그렇죠. 미래시를 현재 시제가 대신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현재 시제를 썼지만 얘가 의도하는 바는 어느 시점인 거니? 그렇죠. 내가 앞으로 많은 물을 마신다면 나는 건강을 얻을 거야라고 해서 가정법에는 가정법만의 시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의도하는 건 미래지만 보여주기로는 한 시제 과거인 현재로 쓰고 있죠. 그리고 자, 이 부분 일명 부대 상황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 부대라는 거는 누가 이거 군대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동시동작을 부대라고 해요. 같은 시점을 이제 부대라는 한자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 with 목적어, 그리고 분사구문,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자, 얘는 왜 PP야? 그렇죠. TV는, 꺼졌니? turn on. 그죠? 켜졌죠. TV는 뭔가를 킬수 있는 능동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체 부위는 일부 예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뭐뭐 한 채로를 나타낸 경우는 밑에 뒤에 나오는 대명사랑 서로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부정어는 분사 앞에 붙인다. 앞에 붙인다라고 해서, 부정어가 앞에 붙는 거는 뭐랑 규칙이 똑같니? 동명사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명사 말고 또.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치. 현재 분사 여기다 붙이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투부정사를 부정을 만들고 싶어. 낫의 위치는 어디로 가니? 앞이니, 뒤니? 앞에 가요. 얘도 조금 세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not 또는 never를 쓸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decided not to go to 어디랑 갔다 오지? 스쿨. 나는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가 되고요. 자,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찌 보면은 이거랑도 똑같거든? 이 문장 사실은 무슨 뜻이야? 뭘로도 바꿔 쓸수 있니? 과거? 미래? 나는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그죠. 시점은 과거예요. 근데 꼭 to에다가 not을 안 붙이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 그렇지. I didn't decide. 하고, to go to school. 이거랑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면은 이렇게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예문 좀 적어놓을래? 투부정사의 부정.
그리고 분리분사구문은 관용 표현인데 얘는 뺄게. 얘는 테스트 다음 시간에 볼때 이거는 안 보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고 그리고 아까 부사절 시제가 주절보다 과거인 경우 이거 요약해놓은 거여서 적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자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대로 주는데 자 바뀌어주는 예문이 밑에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 뭐 먼저 생냐? 에즈 생냐? 그 다음에 생략 안 해요. 자 워즈는 그대로 네, 비인이 되죠. 일반적으로 it cold라고 잘안 써요. 비인칭 주어 it 있지. 날씨, 시간, 거리, 명함을 나타내는 it. 생각이 나니 아마 초 6대쯤? 아니면 늦었으면 중 2대쯤? 배웠을 텐데 그럼 비인칭 주어 it 뒤에 나오게 되는 분사 비인은요. 대체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예외로 얘기했던 이게 요 부분인데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뭐 먼저 생략? as 생략. 생략 안 해요. 그리고 being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어는 계열이니? 아니에요. 누가 주어야? no such. 이 경우에는 원로 써도 좋았을 텐데, 근데 보통 no의 수식을 받는 건 일단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주어가 되죠. 배열은 뭐니? 그냥 있는 거 뭐야? 비인칭? 뭐 비인칭이긴 비인칭이에요. 사람을 안 가리키니까. 아니 근데 비인칭이라고 보통 잘안 불리고 자 there is there are 해석이 어떻게 되니? 이가 있다? 잠깐만, 그거는 비 동사가 이가 있다죠. There is, there are은 그냥 두 번째 뜻만 있어요. 뭐뭇이 있다가 되죠. 수일치는 뒤에다가 시키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되는데, 자,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는 있을 유자 써서 유, 도,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의 성분은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략되는 구성에 생략되는 뭐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요. 여기서는 계열을 위주로 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 혹시 너는 범위가 없어서 문법 중에서 이번 중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있니? 없어. 테스트 볼까 봐. 이번에 교과서 빈칸? 빈칸 해야 될것 같아. 한 만큼 나와서.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았니? 그러면 해야지 않을까? 저번에도 교과서 진짜 맞아. 안 나왔었지. 사실요.
그거. 그때 어버버이만 해요라고 해서 어버버이만 했었나? 다행이었어. 벼락의 힘이네. 벼락.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되려나? 네, 이거는 안 봐도 되고 대신에 팔과 몸 다른 녀석을 팔과 오가지 미안 학교가 많은 거 오가 몸 다른 녀석을 아까 했었니? 고기는 없어? 나한테도 한번 보고, 가서도 한번 보고, 빨리를 해야 돼. 왜냐면 빨리 할수 있다는 게 반복 연습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거든. 느린 해서. 느린 해서 괜찮은 것 같아. 선생님이랑 볼 수도 있고, 원장님이랑 볼 수도 있고, 나랑 볼 수도 있고. 왜 다들 원장쌤이랑 보고 싶어 하던데? 많이 봐줘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아닌가? 아, 배우가 다른가? 학교별로? 그건 당연하지. 야, 얄팍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거 다 됐어요. 왜 2분만에 가고, 이건 연습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뭐고? 아, 맞아. 우리가 시험지를 좀 분석을. 저번 시험에 뭐 어떤 거 많이 나왔었는지 기억이 있긴 있는데. 뭔가 어떤 어버버이를 했는데도 아, 저는 좀 많았구나. 전혀 없었던 것 같아. 아, 옆에 거. 아,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거를 뚫는 기준은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비껴나가서 뚫었다는 거는 와구자비를 뚫어서. 그냥 심심하시면은 이곳저곳을 막. 평균은 어느 정도 나왔니? 영어 평균. 아, 애들? 49.9가 평균 영어 평균이었어? 100점 있니? 전교에 있어? 아, 반에 있어? 거의 외울 듯이. 영어를 잘해? 79점이야? 아슬아슬하네. 나머지 수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재미해야겠다. 가정법도 어차피 나올 텐데, 아니, 리딩 파워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무조건 나오지 않니? 이번에 안 나와서 모르지. 안 나올 거야?
고를래? 뭘 할지? 일단 투구 정사는 모두 그렇듯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예전에는 좀 약식 테스트를 봤었나? 투구 정사의 세 가지 용법, 심플한 버전이 있었고 이게 있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어려웠어. 이렇게 생긴 버전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수를 볼지, 가정법을 볼지, 관계부사를 볼지. 관계부사 예전에 되게 이거. 투부정사 간단한 걸 추구하기? 좀 꺼야겠다. 거의 눈만 감아도 생각이 나니? 변형이 일부 좀 있었어. 일부 있었고, 보면은, 교과서가 9개, 리딩 파워가 9개인데, 외부 지문이 11개니까, 교과서 대비 리딩 파워 외부 지문이 더 비중이 컸었네. 막 줄었어? 머릿속에서 막 섞이니? 범위가 하도 많아서. 그게 그건 것처럼. 나도 찾느라 힘들었어. 그래서 나왔던 것들 빈칸이랑 영작에 좀 비중이 컸었지. 이게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내용 일치나 주제가 좀 많은 시험이 대체로 난이도는 쉽다고 보거든. 그리고 어법어휘가 많아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고 빈칸과 영작은 사실은 변형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변형을 하지 않으면 실수로 많이 상위권을 가르겠다고 좀 의도를 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 도표만 봐서는 일단은 좀 실수로 많이 점수를 가르는 시험처럼 보이나 백경고 2학년의 시험 범위는 너무 방대해서 일단 난이도는 상 이번에 같은 2학년들 봤던 시험이랑 다 비교했을 때 거의 지금은 탑을 달리는 것 같아요. 백형 초당 동백 통틀어서 예전엔 동백이 되게 그랬는데 요즘에 동백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동백은요? 동백이 얘는 왜 이렇게 비어져 있지?
교과서는 일단 주과고, 뭐, 그 안에서 이제 리스닝 스픽하고, 액추얼 이름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일부 범위를 찍어줘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따로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이 학생은 99점. 대체로 여기는 그래도 평균이 조금 높지.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고, 모의고사를 사실은 조금 찍어주면은 그래도 되게 하더라고. 초당이나 이런 데도 모의고사에서 6층은 근데 그게 2학년이 작년이 그렇게 나왔어. 작년은 심지어 외부 지문이 없었어.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서만 되게 할만했는데. 아, 진짜로 이번에 시험 점수 그렇게 높아? 아, 진짜.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봐야 될 문서 테스트고, 관계 부사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닌가? 써니쌤이 주시겠지? 그러면, 한번 더 볼까? 얘는 몇 점이지? 87점. 요 학생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문법이나 영어적인 거는 뭐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 공백이 저번 시험에 조금 그래도 친절했었어. 그래서 평균 자체가 높은데 대신에 또 등급이 중요하니까. 영포자가 맞니? 해석만 되면 그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주말에 힘들었는데 그래. 거기서 그러게. 그렇구나. 우리는 다 문과밖에 없었어가지고, 여태까지. 2학년. 얼마나? 비슷해. 10개 적은 게 어디긴 한데, 근데 별로 너무 많아서 티가 안 나. 그렇구나. 그러면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아 있나? 테스트 하나 정도는 보고 갈수 있지 않니? 세개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걸로 볼래? 그거 중에서 한 개. 네.